여자친구 생기셨는데 하필 허리가 안 좋으네요. 왜 여자친구 생기는 거랑 허리랑 무슨 관련인데? 허리가 왜? 허리 쓸 일 있나요?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세요. 아니 여자친구랑 기껏 해야 뽀뽀까지인데 뽀뽀도 허리 필요 없는 거잖아요. 모르는 척 누누해요. 아, 뭐, 난 몰라. 우리는 애시당초 그런 사이가 아니야. 우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이니까 서로 의지하고 보듬어주고 그렇지 플라토닉 러브. 업어주셔야죠. 업어주는 거는 안 되지. 지금 업어주는 거는 좀 힘들고. 제 플라토닉은 19세 때 죽었어요. 위험한 발언 조심하세요. 위험한 발언. 아, 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세요 여러분들은. 왜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? 지금 우리 유교의 논리가 완전 사라지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에게. 이럴 때야말로 저 같은 방송인이, 저 같은 인터넷 방송인이라도 유교의 논리를 같이 설파하고 함께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. 남녀 칠색 부동석. 내가 그래서 늘 이렇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거야. 함께 있으면 뭐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. 스킵이랑 건너뛰기 좋아하시던 분이 누군데요? 아니 나도 물론 스킵이랑 건너뛰기를 좋아하지만 난 우리 여자친구랑 있을 때도 다른 방에서 서로 얘기합니다. 어 자기 왔어? 그러면 이제 저 왔어요. 그럼 어 그래 거기 냉장고에 그거 거기 맛있는 거 넣었으니까 먹어. 아 진짜야. 우리는 항상 2m 이상 떨어져 있어요. 오늘 방송 중에 최고로 웃겼다. 아 웃기라고 한 말이 아닌데. 네.